3연승을 달리면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연패를 끊어내야 하는 NC 다이노스가 되겠습니다. 양 팀의 여섯 번째 맞대결, 정민철, 박재용 해설위원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1번 타자 김도영 선수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2번 최원준, 3번 나성범, 4번 최영우, 5번 타자 이우성, 6번 김선빈, 7번 이창진. 9경기에 나와서 3승 2패, 3.34의 평균자책점, 통산 171승의 양현종 선수. 1번 타자 손아섭, 2번 서우철, 3번 박건우, 4번 데이비슨, 5번 권희동, 6번 김성욱, 7번 박세혁. 그 시즌 첫 승에 도전하고 첫 선발 등판을 경기를 갖게 되는 이용준 선수입니다. 다머지 공들이 효과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포심은 지금 143.9km. 이야, 지금 김도영을 이렇게 빠르게 돌려보냅니다. 입장에서는 반응하기 쉽지 않는 코스로 떨어지면서 출발을 굉장히 산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 던진 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원준이 외야쪽으로 좌측에 중견 좌익수가 쫓아가면서 권희동이 처리하면서 투아웃입니다. 지금 궤도에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어제는 한 차례 쉬어갔습니다만 이번 주 맹타. 이렇게 네, 심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나성범 선수가 감량을 한 것 같네요. 투투에서 낮은 공 스트라이크 아웃. 기아 타이거즈의 상위 타선을 삼진 두 개를 곁들이면서 3자범퇴로 막아내고 있는 이용준. 이용준의 시즌 첫 등판 경기입니다.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6번 타자 김성 선수 대 초부터 방망이 돌립니다. 우측 우익수! 잡지 못했어요.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집니다. 자, 그리고 김성은 1루 베이스를 돌았고 3루까지 내달립니다. 3루! 3루! 3루에 도착! 김성욱! 그러니까 이게 첫 발 스타트가 나름 잘 걸렸는데 타구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판단을 한번 했어야 돼요. 이거를 단타로 막을 것인가? 아디션을 선택합니다. 네. 내야는 전진해 있는 상황인데 스위스 트라이거. 자, 이렇게 자, 이 슬라이더의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몸쪽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우타 상대는 2할 2. 카운트에서 스트라이거. NC의 잔루는 3루였습니다. 볼 플레이. 자, 김도영이 이렇게 출루에 성공합니다. 이하는 좋은 기회를 지금 잡아낸 것 같습니다. 이용준도 견제를 계속 활용하고 있고 이곳에 외야쪽으로 타구가 높이 솟구쳤고 이루수가 쫓아갑니다. 정확한 지점을 포착해서 잡아내면서 원아웃. 자, 그대로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가 되는군요. 자, 김도영 2루까지. 지금은 NC 내야진이 나성범 선수를 상대로 이제 수비 시프트를 했었거든요. 엄청난 존재감의 최영 우측으로 우익수 쫓아갑니다. 잡았고 김도영은 2루에서 태극 3루까지. 가장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우측으로 타구를 날려보냈고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잘로 3루와 1루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첫 경기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유격수 김주원이 1루에! 공이 많이 되는 학교가 아닌데 어쨌든 이용준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루수가 한번 튕겼고 그리고 다시 잡아서 던지지 못합니다. 허해주길 원했을 텐데 그걸 잘하고 있어요. 좌측으로! 좌측으로! 좌익수 깊숙한 타구! 깊숙한 타구! 장타 포스! 자, 주자는 3루에 멈추는군요. 김태군의 2루타! 찬호 4경기 연속 멀티 히트 경기. 그리고 좌익수 쪽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자만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오늘 선취점은 기아 타이거즈의 몫입니다. 박찬호의 1타점 적시타. 호투하던 이용준을 상대로 기아가 먼저 점수를 가져갑니다. 기록 박재용 기록 막 거론을 할 때는 김태훈 선수 그냥 들어가네요. 높은 공을 옵니다. 우측. 높은 코스.
80번째 공을 뿌리게 되는 이용준. 낮은 공에 호스윙 3점.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선취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후 정민철 위원의 기록도 있고 또 NC의 동점 찬스. 이 타구에 삼루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NC 다이너스의 데이비슨이 오늘도 타점을 주어 담습니다. 이렇게 동점 적시타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 6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NC 다이너스. 흥공이었는데 최근에 계속 홈런이 나오는 추세라 본인은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양현종의 90번째 공 외야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웨츠 이렇게 3-0 NC 다이노스가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양현종은 역대 최다 이닝 2위의 이름을 올립니다. 7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최지민 선수가 7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너스에 가까웠던 거예요. 근데 최지민이 선타자를 내보내는군요. 그러니까 박세혁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구 번트 됐어요. 1루 쪽 번트. 본인의 역할을 초구부터 완수하는 박세혁. 이국재 3루수 몸으로 받고 1루에 1루에 세이브입니다. 살아남는 김준. 박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바운드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몸을 데이터 카드 천재환 선수로 투입을 했죠. 예. 네. 천재환의 타구로 글러브로 직접 그리고 1회 1회선 살아남습니다. 자 지금 2루수 정면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스킵이나 낮은 공 자 3루죠 김동희 베이스 직접 밟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장현식 선수를 8회에 올렸습니다. 26경기 홀드가 6개 있고요. 4.30의 평균자책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트가 누워있죠? 네. 최선제! 끼밖에 없었는데 하필 그 상황에 또 그게 나오네. 그렇죠. 자, 투수염 스쳤고 김선빈이 잡아서 1루에 뿌립니다. 네, 박수는 부족했나봐요. 세 경기 연속 스트라이크 동안 역대 이 외국인 타자들이 엄청나네요. 배트가 네. 나갔어요. 이러면서 3진 아웃. 장현식이 8회를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23경기에 나와서 2승 3패 세이브 9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책점 2.22를 기록하고 있는 NC의 마무리 이용찬 선수 스페셜을 여기에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3일 만에 등판. 오늘 3타수 1안타. 스트라이크 2. 3진아웃. 인루스. 잡자마자 거의 동시에 베이스를 밟으면서 투아웃이. 열심히 하는 건 투수를 위한 거예요. 네. 이용찬 선수를 위해서. 유리한 카운트에 이우성 걸렸어요! 갑니다! 넘어갑니다! 오늘도 기아 타이거즈는 이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앞서나가는 기아 타이거즈 이우성의 솔로 홈런! 스코어는 2대1! 스코어는 2대1! 벼락같은 홈런이 나옵니다! 자 타자 카운트에서 제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카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1대1의 이 시선을 무너뜨리는 뭐 대단한 홈런이라고 봤습니다.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우성의 솔로 홈런. 꾸준하네요 이우성 선수. 3위에 올라와 있는 정혜영 선수. 권희동 선수가 선두타자. 1점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좌익수가 소크라테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툭 갖다 쳤고 1루 선면 엎드려 그리고 김선민 1루로 풀카운트 승부. 출루에 성공하는 우영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타 성공입니다. 네. 네. 최정원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혁이 유리한 볼 카운트. 그리고 이 타구는 1루 선면. 1루에 아웃, 1루에 더블 플레이. 경기 종료. 기아 타이거즈가 창원 원정 세 경기를 모두 쓸어 담으면서 4연승을 달립니다. 2-1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자,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민철, 박재웅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김나진이었습니다.